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아입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의 최대의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해마다 오르는 실손 의료비죠. 소득이 없는 노후일 경우에는 더욱더 그 부담이 크실 텐데요. 하지만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이 워낙 많은 게 실손 의료비다 보니까 또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보험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실손 의료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릴 텐데요. 오늘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에 그 방법을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누구보다 유리하게 보험 준비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또 여러분들의 크고 작은 보험 고민까지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까지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2번 끝자리 2662번으로 지금부터 많은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0110번으로도 메시지 지금부터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움이 보험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프플랜의 강의 시간인데요. 저 오늘은 든든한 노후를 위해서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노후가 걱정이셨던 분들 오늘 큰 도움 얻어가실 것 같은데요. 김정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요즘 갑자기 핫하게 떠오르는 보험이 있습니다. 수술비 보험이죠. 수술비 보험. 갑자기 수술비 보험이 문의가 굉장히 많이 하고 떠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수술비 보험은 지금 현재 노후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 과거에 실손 의료비 하나만 있으면 된다. 실손 의료비와 내가 또 다른 뭐 암보험이나 어떤 진단비를 구성해서 가져가면 가장 좋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실손 의료비가 지금 갱신이 되죠. 예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5년에 한 번씩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하셨던 분들은 3년에 한 번씩 그리고 최근에 실손 의료비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오르죠. 1년에 한 번씩 오르다 보니까 매년 실손 의료비가 오르다 보니까 언제까지 내가 보험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 80세 만기든 100세 만기든 그래서 실손 의료비는 계속 오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가 실손 의료비 병원을 다니면서 어떤 질환이 와서 혜택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실손 의료비가 갱신돼서 올라도 괜찮아요. 그죠? 내가 혜택을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혜택을 보는 사람보다 혜택을 보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요. 건강한 사람이 더 많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갱신 안내장은 계속 보험료가 인상이 돼서 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실손 의료비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인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수술비 보험이 뜨는 이유가 있겠죠. 왜? 보험료 갱신도 아니야. 비갱신으로 또 보험 만기까지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수술비 보험으로 대체 방안으로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어떤 질환이 왔을 때 또 준비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럼 이 수술비 보험은 과연 누가 준비를 추가로 대체 방안으로 하면 좋을까라고 하면 현재 실손 의료비의 갱신 보험료가 굉장히 인상이 돼서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예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 당연히 저렴한 가성비 좋게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내가 보험을 준비했지만 진단비의 구성이 너무 작아요. 왜? 진단비는 진단만 받으면 주는 거기 때문에 수술비보다는 훨씬 보험료가 비싸겠죠. 이러신 분들도 준비하시기에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보험 준비한 게 만기 보장 기간이 너무 좀 짧으신 분들 예전에 일찍 가입을 하셔서 이러신 분들도 오늘 이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수술비 보험 하나는 꼭 준비하셨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항상 기본적으로 가입해요. 통합보험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신 게 바로 이 세 가지는 다 갖고 계시죠. 자, 실손 의료비,
보험을 준비하면서 여기에 암 진단비라든가 뭐 뇌, 심장 진단비 구성을 하셨을 거고 상해나 질병 후유장애 이렇게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보험을 구성하시는데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여기에 뭐 사망보험금 이런 거는 이제 주수입원인 분이 결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렇게 보장성 담보를 구성하면 가장 기초가 되는 세 가지 담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실손 의료비가 너무 많이 갱신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너무 의료 쇼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실손 의료비가 많이 오른다. 그래서 예외 대체 방안으로 오늘의 그 수술비 보험이 꼭 필요하다. 그죠?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준비를 할 때는 항상 통계상의 내용을 보고 준비를 많이 하게 됐죠. 아직도 우리나라는 1년 전, 2018년도 보건복지부 통계상입니다. 암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암보험은 누구나 다 많이들 가입을 하고 계세요. 근데 2위, 3위, 4위, 그리고 7위 다 이런 게 뇌다, 심장이다, 폐다, 간이다 이래요. 그래서 이런 질환들 자체는 수술을 안 하고는 약물 치료는 극히 드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수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암을 제외한 이런 질환들은 수술비 보험이 준비가 되어야만 우리가 경제적인 고통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요즘 암보험은 구분이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일반암 가입하면서 갑상선암이다, 경계성 종양이다, 뭐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이다 이런 거는 내가 일반암 준비하면서 뭐 10 내지 20%밖에 안 줬어요. 왜? 너무나 발병률이 높다는 이유로 가입한 보험금에서 일부만 줬었죠. 그런데 어떻게 요즘은 암보험은 구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암보험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 대부분 한 가정에 두세 개 이상은 암 진단비를 보유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은 암을 제외한 뇌와 심장 그리고 간폐 이런 큰 질환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인데요. 자, 암보다 암은 발병률이 최고 높지만 암보다 최고 무서운 건 바로 뇌질환입니다. 뇌질환. 뇌 쪽 질환은 풍이에요. 옛날 말로는 풍 맞았다 그러죠. 풍인데 이 뇌 쪽 질환이 오면 일을 못하죠. 일단 경제적인 소득이 단절돼요. 그렇기 때문에 고통이 커지는 거죠. 그리고 이 뇌쪽 질환은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은 병원에서 계속 꾸준히 재활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실손보험은 면책기간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죠? 내가 입원해서 1년 동안 치료를 받으면 90일 내지는 180일 동안 또 면책기간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뇌쪽 질환은 병원에서 오랫동안 치료를 하다 보면 경제적으로 굉장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성하는 모든 담보 중에서는 뇌쪽 질환이 굉장히 잘 돼 있어야 된다. 그럼 뇌쪽 질환도 우리가 항상 얘기하죠. 대부분들 저희가 증권을 분석하다 보면 뇌출혈 진단비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뇌출혈 진단비가 많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혈관 질환 10분 중에서 뇌출혈 환자는 2명이 안 됩니다. 그죠? 2명이 안 돼요. 그런데 뇌출혈 진단비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뇌쪽 질환은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도 되는 뇌졸중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터지거나 막히지 않는 뇌혈관 질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뇌쪽 질환을 준비할 때도 어떤 담보가 제일 좋을까요? 뇌혈관 진단비가 좋겠죠. 그죠? 뇌졸중도 되고 뇌출혈도 되고 뇌출혈이나 뇌졸중이 안 되는 다른 기타 뇌혈관 질환까지 되기 때문에 이 뇌혈관 진단비만 구성을 하면 되게 좋겠죠. 다 되는 걸로.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험사가 발병률이 높은 이유로 이렇게 뇌혈관 진단비의 보장을 크게는 안 주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뇌출혈이 올 수도 있고 뇌경색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각각 중복으로 가입을 해야 되겠죠. 뇌출혈 진단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 뇌졸중 진단비도 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진단비 크게 구성을 못 해주지만 보험사가 뇌혈관 진단비까지 같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뇌쪽 질환의 보장을 크게 하셔서 경제적인 고통에서는 조금 정도는 벗어날 수 있다. 심장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방송에서 누차 허혈성 심장질환이 최고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허혈성 심장의 대표적인 게 협심증이죠. 협심증. 심장에 피가 들어가는 게 한 70% 정도 막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가 과도한 스트레스나 어떤 운동을 했을 때 나오는 게 바로 협심증이에요. 그런데 허혈성 심장질환 담보가 좋다고 하지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발병률이 높고 보장의 범위가 넓은 진단비 구성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크게 구성해 주지 않는다. 그럼 급성 심근경색은 나쁘냐? 그건 아니죠. 급성은 말 그대로 아무 조짐이 없이 오는 게 급성이에요. 급성 심근경색도 분명히 옵니다. 오는데
허혈성 심장 질환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를 같이 구성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중증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게 나오고 좀 작게 나오는 어떤 협심증이나 이런 진단에 대해서는 또 좀 작게 받을 수 있게끔 구성을 같이 가져가셔야 한다. 그러면 허혈성 심장 질환 중에서도 이 협심증, 물론 수술은 급성 심근경색이 됐든 협심증이 됐든 수술 방법이 비슷합니다. 어떻게 비슷해요? 자, 심장으로 가는 동맥에 죽처럼 끈적끈적한 게 이제 막 죽상 이렇게 쌓이는 거죠. 쌓이는 거. 자, 이 쌓이는 거를 뚫어줍니다. 뚫어주는데 약물로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약물은 굉장히 더디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급성이 오든 아니면 어떤 협심증 진단을 받아 수술할 때는 스탠드 삽입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죽처럼 끈적끈적 혈관 안에 이렇게 생기는 이런 쪽에 이게 막혀서 피가 못 가는 거죠. 영양소분이 못 가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스탠드를 이렇게 삽입을 합니다. 삽입을 하게 되면 여기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이렇게 해서 혈관 동맥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30분도 안 걸립니다. 이게 바로 신기술 의료 혜택이에요. 이런 모든 부분이 실손보험에서도 가능하지만 진단비에서도 나가고 또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에서도 이런 부분이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암도 봤고요, 뇌도 봤고 심장도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신체 장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다섯 가지 5대 기관 질환이죠. 5대 기관 질환. 5대 기관 질환 진단비가 굉장히 중요해요. 수술 담보 중에서. 자, 앞에서 뇌출혈이다, 뇌졸중이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뇌혈관 질환이라고 했죠. 뇌혈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뇌혈관 진단비를 갖고 있지 않아. 혹시 갖고 있어도 진단비의 구성이 너무 작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5대 기관 수술 특약을 갖고 가게 되면 여기에 뇌혈관 질환 코드 10개가 그대로 다 들어갑니다.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 코드가 다 들어가요. 그러면 심장도 마찬가지겠죠. 방금 허혈성 심장질환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허혈성 심장질환의 코드 6개도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심장은 어떻게 해요? 허혈성 심장질환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맥도 있고 어떤 심근병증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에서 나아가지가 않죠. 5대 기관 수술 특약을 갖게 되면 뇌질환이 있지만 심장질환으로 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외에 다른 심장질환의 담보들이 굉장히 많이 포괄적으로 같이 갑니다. 그럼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정맥이나 어떤 그 심근병증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이제 심장 그 재생동기를 여기다 심는다고 하죠. 이런 부분도 바로 5대 기관 수술 특약에서 충분히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장 하나만 봐도 이렇게 보장의 폭이 허혈성 심장 질환보다 훨씬 더 넓어진다. 그러면 뇌와 심장을 뺀 나머지 간이나 폐나 신장 쪽의 질환은 따로 진단비가 없잖아요. 우리 보험 가입한 것 중에서 이 세 가지 질환에 대한 진단비는 없습니다. 있어도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가 다 말기자가 붙어서 말기 간질환, 말기 폐질환, 말기 신장제 이렇게 붙어 있어요. 말기 진단 받기 쉽지 않죠. 요즘같이 의료 혜택을 보는 건강검진 조기적으로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말기 진단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 신체에 어떤 이상이 있었을 때 이렇게 코드를 받아서 수술하는 경우 이렇게 진단비를 구성하지 못한 질환에 대해서도 이렇게 충분히 5대 기관 수술비 특약을 갖고 있으면 충분히 병원비 보상이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려보고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실손의료비예요. 그죠? 실손의료비. 그리고 또 하나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뭐 생명보험에는 종수술비도 있고 손해보험에는 질병수술비도 있습니다. 자, 요 두 가지 담보 굉장히 중요한 담보지만 어떻게 해요? 내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의 혜택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실손의료비가 말 그대로 실손이잖아요. 실제로 내가 병원에서 쓰는 돈을 해주는 게 실손의료비죠. 그죠? 거기에 기타 작은 수술비 가져가도 이거는 내가 병원에서 쓰는 병원비 역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은 암이다, 뇌다, 심장이다 어떤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나라에서 혜택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쓰는 돈은 그닥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어떤 게 부담스러우냐? 큰 질환에 대해서 내가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경제적인 고통 그리고 부대적으로 드는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다? 간병비예요. 간병비. 자, 간병비는 병원의 병원비보다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예, 보험 적용도 안 되고 다 내 사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간병비가 저렴하지가 않아요. 비싸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은 생활 질환부터 이런 중증 큰 질환까지의 수술비 보험이 있으면 실손 의료비가 있으신 분들은 실손 의료비에서 해결을 하고 또 실손 의료비가 없으신 분들은 이런 큰 질환에 대해서는 수술비로 받아서 병원비도 쓰고 간병비도 쓰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자, 볼게요. 수술 담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최고 자 심도가 좀 작은 거. 지금 손해보험회사에서 질병 수술비가 기본으로 달고 가죠. 자,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에는 가장 쉬운 보상 예가 어떤 거냐. 자, 건강검진에서 대장이나 위 내시경을 하죠. 수면으로 할 때가 많아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용종 있다 그러면 용종을 절제해버리죠. 그리고 조직검사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그 용종만 절제해도 나가는 게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다. 자, 1종에서 5종 수술 갖고 있다 그러면 1종 수술비에서 나가겠죠. 최고 작은 거에서 이렇게 작은 생활 질병에서도 이렇게 수술은 보상이 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수술비가 2대 질환이 가장 뇌하고 심장 여태까지 뇌혈관 수술이다 허혈성 심장 수술이다 해서 이 2대 질환 수술비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그죠? 자, 5대 기관에는 방금 전에 얘기했던 뇌 심장 2대 질환이 들어가요. 2대 질환이 들어가고 거기에 앞전에 얘기했던 간과 폐와 신장 요 수술 다섯 가지 질환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5대 기관 담보가 따로 있어요. 5대 기관 수술 담보가 따로 있고 2대 질환 수술비 담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2대가 5대에 들어가요. 그럼 자, 또 담보 구성이 어떻게 되냐. 13대 질병 수술비가 있습니다. 13대. 여기에는 뭐 동맥경화다, 당뇨다, 고혈압, 뭐 갑상선 장애 이런 게 다 들어가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이 13대에도 이 5대 기관과 2대와 5대 기관이 또 들어갑니다. 여기에 뇌도 들어가죠. 신장 들어가죠. 폐 들어가죠. 간 들어가죠. 신장 들어가죠. 그래서 이 13대에도 또 5대가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런 질환에 수술을 받았다. 그럼 중복으로 받겠죠. 중복. 그죠? 그래서 13대 이후에 18대도 있고 뭐 32대도 있고 뭐 40대도 있고 해서 지금은 77대까지도 나왔습니다. 77대. 그러면 이 77대 앞에 40대든 32대든 21대든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간다? 5대, 13대가 또 다 같이 탑재가 됩니다. 그래서 중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큰 질환에 대해서는 굉장히 크게 받고 작은 백내장이다 대장 용종이다 이런 생활 질병에 대해서는 또 작게 받고 해서 이 수술비 담보가 있으면 나중에 실손 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도 충분히 대체 방안으로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한번 보장은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자, 주요 보장에 자, 뇌혈관. 아까 2대 질환이라 그랬어요. 그죠? 2대 질환. 뇌혈관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 각 천만 원씩입니다. 뇌혈관에 천만 원. 허혈성 심장질환에 천만 원. 그리고 77대와 44대. 여기도 각각 천만 원이에요. 그죠? 각각 천만 원. 그러면 40대도 77대에 포함이 된다. 그죠? 또 뇌혈관과 허혈성도 77대와 40대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중복을 받는 거예요. 또 18대에도 들어갔어요. 18대 3배. 그럼 18대도 해당이 다 되겠죠. 이 위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대 기간 수술비가 따로 30만 원, 3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질병 수술비 따라가요. 자, 이렇게 요 보장 수술비 플랜으로 요 보장만 구성을 했을 때 자, 남자 35세 4만 8천 원 나옵니다. 20년 납 100세 보험료 변동 없어요. 저렴하게 20년만 납입을 하시고 보장은 끝까지 100세까지 갑니다. 그리고 무해지형이고 35세 남자 4,800 아니 4만 8천 원 여성 3만 6천 원 그죠? 자, 35세, 45세 되는 또 조금 더 저렴해져. 자, 45세, 50세는 5대 기간이 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천만 원. 3천 들어갈 수 있는데 보험료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렴한 실손보험 대체 방안으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저렴한 보험료로 구성했을 때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장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 2대 질환이라 했어요. 그죠? 2대 질환. 뇌혈관, 뇌졸중. 여기에는, 뇌출혈 수술이다 해당이 다 됩니다. 뇌경색 수술이다 해당이 돼요. 뇌출혈도 아니고 뇌경색도 아니다. 그냥 기타 상세불명의 뇌혈관 질환이다. 해당이 다 됩니다. 했을 때, 자, 35세 분으로 했을 때는 5대 기간이 3천만 원씩 들어가겠죠. 45세 이상 분은 제가 아까 천만 원만 넣었어요. 천만 원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뇌혈관 수술 천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40대, 18대, 13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2천만 원 들어가죠. 그리고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30만 원 들어갑니다. 그럼 얼마가 나가요?
6,030만 원. 만약에 내가 이거를 신기술 의료 혜택으로 비관열 규정 카테터나 내시경 수술을 했다 그러면 5대 기간이 여기서 2분의 1만 나갑니다. 1,500. 자, 1,500이 빠져서 신기술 의료 혜택을 다 봐도 얼마가 나간다? 4,530만 원이 나갑니다. 자, 4,530이면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진단비보다도 훨씬 더 보장의 혜택이 큰 겁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이 금액을 받아서 병원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고 간병비로도 쓸 수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당분간 단절된 소득 대체 자원으로도 충분히 커버가 되겠죠. 자, 심장도 마찬가지겠죠. 급성 심근경색 진단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급성 심근경색이 아닌 협심증도 다 해당이 돼요. 여기도 뇌혈관하고 똑같이 보장이 6천만 원이 이상이 나갑니다. 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죠. 이런 큰 진단에 대해서도 내가 수술 재발해서 또 수술을 한다? 그럼 또 나가요. 또 나가는데 이 5대 기간만 최초 일이 아닙니다. 각 기관에 대해서. 다섯 가지 기관 중에서 만약에 뇌 쪽으로 수술했다 그러면 나머지 네 기관에 대해서는 혜택을 볼 수 있지만 뇌 쪽에 대해서는 최초 일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뇌혈관 수술이라든가 40대, 77대 이런 수술 특약, 질병 수술 특약 이런 부분은 계속 재발해서 또 하게 되면 반복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지 않은 질환이다. 자, 우리가 흔한 생활 질병도 한번 볼까요? 자, 백내장이죠. 백내장 수술 40대에서 50만 원, 13대에서 30만 원, 또 질병 수술비에서 30만 원. 이렇게 하면 얼마? 110만 원. 자, 백내장 같은 경우도 한쪽 눈이에요. 한쪽 눈. 근데 내가 백내장은 양쪽 눈 같이 하시는 거 아시죠? 두 배가 나가겠죠. 220만 원. 그렇게 나갑니다. 자, 아까 5대 기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뇌와 심장을 제외한 간폐 질환 여기도 발병률이 굉장히 높다 그랬어요. 간폐 신장 질환 5대 기관은 3천에 여기는 2분의 1만 나갑니다. 그래서 1,500만 원. 그리고 40대, 18대, 13대 이렇게 나가죠. 그리고 기본적인 질병 수술비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간이나 폐 신장 질환 수술을 해도 얼마가 나간다? 3,5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충분히 큰 질환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대체로 충분히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어떤 거 하나 더 볼까요? 치질 같은 경우 실손보험에서 예전에 100%짜리 갖고 있는 실손보험에서 치질 수술 보상 안 되는 거 아시죠? 내 돈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최근에 1년 갱신짜리에서는 치질이 보상이 되죠. 어떤 것만 된다?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쪽만 된다. 그래서 치질에 대한 병원비 부담도 개인으로 해야 돼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치질 수술했다 그러면 치질 수술비 150만 원 나옵니다. 치질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해서 병원비 한 6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치질 수술해도 수술비 150만 원 나온다. 그죠? 자, 이런 모든 질환은 현재 내가 실손보험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닥 갱신보험료가 와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계속 보험료는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실손 의료비 하나만 있으면 든든했지만 지금은 이제 노후가 걱정이 되는 거 왜? 나는 점점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돼요. 그죠? 왜? 내가 건강한데 걱정은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저렴하게 보험료 변동 없이 이런 수술비 보험이 하나가 있으면 정작 굉장히 많이 갱신보험료가 돌아왔을 때는 고민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런 수술비 보험은 내가 실손보험 갖고 있는 거하고 중복으로 같이 보상이 됩니다. 중복으로서 실손보험에서도 보상이 받고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에서도 이렇게 받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간병비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실손의료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 저렴하게 가성비 좋은 수술비 보험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준비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병일수록 굉장히 간병비 이런 부분에 경제적인 고통이 크다. 그래서 이 수술비 보험은 아까 보셨듯이 중복적으로 2대다 5대다, 13대다, 18대다, 40대다 이렇게 중복적으로 내가 담보를 선택해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질병일수록 수술비가 굉장히 커져서 경제적으로 조금 든든하다. 그래서 든든한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식당 가면 물도 셀프지만 요즘은 이런 말도 있어요. 행복도 셀프다 그래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준비해야만 행복도 찾아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든든한 노후를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플라닉 강의 시간에는요, 바로 지금 뜨고 있는 보험, 대세인 보험인 수술비 보험 소개를 드렸습니다. 일단 무엇보다 실비를 대체할 수 있다니까 귀가 솔깃해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나이를 불문하고 이 수술비 보험은 굉장히 유용합니다. 일단 가지고 계시면서 내가 수술을 할 때마다 이 보장을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든 다음에 계속해서 이 갱신되는 실비가 부담이실 때, 그때 그 실비를 정리하셔도 이 수술비가 있다면 아주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는 보장이라고 하는데요. 자, 저희가 김정덕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술비 보험을 오늘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름 그대로 수술을 꼭 받아야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인지 궁금하고요. 이 수술비가 아무리 좋아도 진단비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제일 좋은 거 아닌가 좀 이 부분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실까요? 네. 아니 수술비 보험보다 훨씬 더 좋은 건 진단비 보험이죠. 진단비. 왜? 진단은 진단만 받으면 주는 거니까. 그런데 진단비에는 담보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그죠? 암 진단비, 뭐 뇌 진단비, 심장 진단비. 그렇지 않으면 말기, 간폐, 신장 진단비. 요 정도 몇 가지 안 되는 걸로만 진단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외에는 다른 진단비가 구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수술비 보험은 폭이 굉장히 넓죠. 지금 77대까지 나왔지만은 굉장히 진단비 못지않게 다른 진단비에서 구성하지 못하는 다른 담보들의 구성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질환에 대해서는 솔직히 수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죠? 다만 의료기술이 발전을 해서 예전처럼 뭐 메스되고 큰 수술보다는 요즘은 뭐 복강경이다, 카테터다, 뭐 내시경 시술 이런 부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큰 질환이든 작은 질환이든 수술을 안 하고는 질환을 호전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비를 구성하는 거는 담보의 폭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진단비에서 구성할 수 없는 다른 큰 질환에 대한 폭을 같이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가성비 있게 수술비 보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군요. 진단비 물론 좋죠. 하지만 진단비 다들 가지고 계시지만 보장에 좀 한계가 있고 또 한 번 받고 끝나니까 여러분들께 이 수술비 보장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렇게 추가로 준비하시면 받고 또 받고 중복 보장이 가능한 게 수술비 보험인데 자, 요즘 보험들이 이 일정 진단을 받으면은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 수술비 보험에도 이게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납입 면제 기능이 네. 있을까요? 납입 면제 기능 있습니다. 있는데 요즘 보험들은요. 납입 면제 기능이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내가 납입 면제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내가 선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납입 면제 기능이 되는 걸로 오늘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고 보험료는 그렇게 산출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납입 면제 나 굳이 그닥 필요 없다 하면 조금 더 저렴해요. 오늘 강의에서 나온 보험료보다 조금 더 저렴하고 요즘은 보험사마다 이렇게 납입 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도 있지만 어떤 보험사는 내가 암이다, 뇌졸중이다, 뭐 급성 심근경색 이런 진단을 받으면 내가 냈던 그 총 보험료를 다 내주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납입 면제 기능도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대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납입 면제 기능이 수술비 보험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나 원하지 않냐에 따라서 내 필요에 맞게 뺄 수도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좀 이용해서 보험료를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방법도 있겠고요. 자, 그럼 이 수술비 보험은요, 우리가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따로 있을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또 병력 있으신 분들, 이 수술비 보험 가입 가능할까요? 이 수술비 보험은 만 15세부터 가능이 가능하십니다.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요즘은 유병 장수 시대라고 하죠. 병력 있어도 가입하지 못하는 보험이 없습니다. 요즘은 고지하는 묻는 것도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어요. 다만 오늘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담보를 똑같이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병력 있어도 가입은 하실 수 있지만 담보 자체의 한도가 조금 내려가겠죠. 그리고 보험료는 할증 보험료 붙어서 조금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병력이 있어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시다 말씀드릴 수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만 7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병력이 있어도 수술비 보험 충분히 가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건강하시다면 빠르게 준비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은 김덕덕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라닉 강의 시간에 수술비 보험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실비를 대체할 수 있는 수술비 보험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실비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모두 받고 또 받고 반복 보장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실손 담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 보장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든든하게 여러분들 보험 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내 보험을 좀 더 좋은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술비를 추가하셔도 좋을 것 같고 또 계속해서 오르는 이 실비가 지금 부담이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이 수술비 보험에 대한 문의 한번 주셔서 자세한 상담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보험플랜 119 곧바로 이어지는 순서는 톡톡 보험 처방전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다양한 보험 관련된 고민을 저희가 1대1로 세세하게 상담 도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화면 열어볼게요. 자, 3살 딸, 2살 아들을 둔 30대 주부입니다. 두 아이 모두 지인의 추천으로 태아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최근에는 무해지 어린이보험을 알게 돼서 상담을 받기도 했는데요. 가입 당시에는 우리 아이들이 성인만 되면 다시 보험에 가입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적당한 보험료의 30세 만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방송을 보니까 어렸을 때 가입을 잘 해두면 성인이 되기 전에 납입을 끝내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 부담 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제가 딱 원하는 내용인 것 같아서 용기 내서 상담 신청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험료 부담을 주지 않는 좋은 보험 플랜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자녀의 보험 플랜을 고민하시는 시청자분께서 연락을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 민지용 전문가님 모시고 이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30세 만기로 이렇게 태아보험, 어린이보험을 가입해 두셨다가 만기가 거의 다가오고 나서 연락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그래도 이분은 아이가 어릴 때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네. 연락을 주셨는데 우리 아이가 보험료 부담 없이 좀 제대로 준비를 놓으려면 어떤 처방 필요할까요? 우선은 이제 이분들께서는 이 부모님께서는 보험에 좀 관심이 많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우선은 아내분 같은 경우도 뭐 실손보험과 아주 작은 안보험 하나 정도를 갖고 계셨고요. 남편분은 과거에 보험이 있었는데 해지를 하시고 들어야지 하고 이제 생각만 하시고 계속 보험이 없는 상태로 계셨다가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이번에 최근에 받게 됐는데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 그래요. 그래서 너무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진단을 받게 돼가지고 좀 많이 당황을 하셨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 보험을 좀 점검을 하던 차에 자녀들 보험이 30세 만기로 돼 있다라는 거를 이제 그때서야 좀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담을 원하셨는데 우선은 이제 보장 내용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네. 아까 이제 소개해드린 내용에는 지인의 추천으로 가입이 돼 있다 그랬는데 첫째 자녀 같은 경우는 산모교실 보통 이제 엄마들이 이제 산모교실을 많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곤 하거든요. 이제 거기서 처음 가입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 이 산모교실을 뭐 가보신 산모님들 계시겠지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한 10분, 20분 만에 내가 원하는 어떤 보험을 제대로 상담을 받고 가입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이미 짜여져 있는, 이미 설계되어 있는 그 플랜을 급한 마음에 잘 모르니까 그냥 가입을 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 대로 K사에 있는 자녀보험을 가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가격은 한 5만 4천 원 정도 되는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내용을 보시면 우선 왼쪽에는 이제 실손보험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 가지 진단비들하고 입원비, 수술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있는 진단비들만 본다 하더라도 이게 30세 만기이기 때문에 30세 안에 이러한 질병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뭐 물론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거의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사실은 30세 만기로 가입하시는 분들은 보험료가 걱정돼서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가입을 하고 싶고 또 이 당시에는 무해지 보험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약 15만 원 정도의 보험료가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30세 만기로 그냥 한 아이 보험이니까 한 5만 원 정도면 적당하겠지라는 생각에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사실 30세 안에 올 수 있는 그런 질병을 가진 특약은 별로 없어요.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보험료 걱정 때문에 15만 원이 아니라 5만 원 정도면은 부담 없겠지라고 준비를 했지만 막상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보장이 그 나이까지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멀리 보면 좀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많이 비효율적이고요. 사실은 정말로 가격이 걱정돼서 30세 만기를 꼭 해야 되시는 분들 내가 100세 만기 하고 싶지만 우리 아이 보험료를 내가 다 미리 책임져 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암진단비도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보다 뭐 예를 들면 뭐 다발성 소아암이라든지 뭐 소아백혈병이라든지 또는 입원일당을 조금 더 늘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경우는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러니까 성인보험에서는 입원비가 굉장히 가성비가 떨어지는 특약이지만 또 아이보험에서는 입원비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대적이네요. 네. 그리고 또 자녀가 예를 들어 두 명인 경우에 한 명만 입원을 하면은 이 부모님들이 일을 하기가 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요즘 맞벌이 부부도 워낙 맞습니다. 많아서. 네. 그래서 최소한 부모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병원에 있으려면 두 아이가 다 병원에 있는 상황이 나오겠죠. 또는
형제끼리라서 또 감기 같은 것도 이렇게 옮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렇게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요 보험에 보시면은 맨 밑에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있어요. 근데 예. 질병우유장애 특약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많이 소개를 드렸는데 이 질병우유장애는 대신에 보시면 뭐 치매라든지 뭐 인공관절, 디스크, 그다음에 뭐 청력 장애, 치아 결손 이런 거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거의 오지 않는 그런 거의 나이가 들고 노후에 찾아오는 질병들인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노후에 찾아오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사실 질병우유장애를 뭐 이렇게 FM대로 잘 가입을 해뒀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게 30세 안에 과연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사실 굉장히 좀 효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네요. 그리고 예. 5만 4천 원씩 낸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결코 작은 돈은 아니에요. 20년을 다 모아보면 그리고 또 30세 이후에 보험을 다시 가입해서 또 비싼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거를 생각하면 결코 좋은 생각이 아니고요. 둘째 자녀는 지인분의 이제 소개로 가입을 했는데 예. 사실은 이 보험 같은 경우도 그냥 첫째 자녀가 한 5만 원 정도였으니까 둘째 자녀는 한 6만 원 정도면 되겠지? 뭐 예. 물가가 올랐겠지? 보험료가 올랐겠지?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그냥 가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둘 다 30세 만기 보험으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100세 만기 보험이 있는지 잘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예. 어린 자녀니까 당연히 30세까지 뭐 보장받다가 그때 가서 또 드는 게 아닌가. 네, 부모들도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름 자체도 태아보험, 자녀보험 이러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거 가입시켜놓고 나중에 내가 가입을 해도 그게 불리하다고는 생각을 못 하셨을 것 네, 같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지금 현재 이제 아이를 가지고 있는 30, 40대 부모들을 보면 예. 그분들도 대부분 이랬어요. 보험이 없었거나 아니면 한 30세 만기, 20세 만기 이런 보험을 가지고 있다가 성인이 돼서 본인의 어떤 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보험이 모든 사람이 다 가입해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본인의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다만 태아보험은 원래 다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그냥 기존에 설계된 대로만 가입을 했다고 해요. 이 보험도 똑같은데요. H사 어린이보험에 같은 경우는 단점이 암진단비 같은 경우는 일부 암에 대해서는 100%가 아니라 10% 지급하는 그런 보험을 예. 가지고 있고 이 보험은 아까 첫째 자녀의 보험보다 약간 크게 정도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질병우유장애 특약이 없는 대신에 밑에 보시면 재진단암이라는 특약이 들어가 있어요. 재진단암은 암에 걸리고 또 걸렸을 그렇죠. 때 받는 거 아닌가요? 재발했을 경우죠. 전이나 재발. 좋다고는 알고 있는데 우리 아이한테 재진단암까지가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사실은 30세 전에 암을 걸릴 확률도 굉장히 적은데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재진단암까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사실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이 재진단암 같은 경우도 갱신형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보험료가 또 계속해서 20년 내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좀 오르고 30세까지 계속 돈을 내야 된다라는 단점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30세 만기로 가입을 했을 때 내가 이런 내용을 알고 하지만 나는 경제적으로 조금 부족해서 30세 만기를 할 수 있는 분들도 계세요. 예. 당연히 계시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지금 이 가정 같은 경우는 적어도 우리 아이에 대한 보험은 우리가 책임을 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만 아셨다고 한다면 이렇게 30세 만기로 준비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셨고요. 이 보험을 가입할 때 어린이 보험인데 태아보험인데 왜 이렇게 예. 비싸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웬만한 성인보험보다도 더 비싼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앵커님도 혹시 아시겠지만 이 보험이라는 게 원래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보험료가 올라가는 게 그렇죠. 당연히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어릴 때 더 비싼 그런 보험이 유일하게 딱 하나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실까요? 나이가 어린데 비싸다고요? 네, 나이가 어린데 성인보다 예. 비싼 보험이 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어떤 게 있나요? 실손보험인데요. 아, 실비가 어렸을 때도 비싼가요? 네. 나이가 들수록 더 비싸지는 게 또 실비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네. 연령별 실손보험료 추이를 나타낸 거고요. 보시면 태아 때가 가장 비싸요. 태아 때가 가장 비싸고 그러네요. 16세가 될 때까지 이 실손보험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갱신이 되면 올라가는데 아이 네. 때의 보험은 반대로 16세, 그러니까 한 중3 정도가 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보험료가 내려가요. 처음에는 40세 정도의 남녀보다 비싼 2만 3, 4천 원 정도의 실손보험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내려가면은 5천 원 정도까지
많이 내려갑니다. 아, 그런 다음에 20세부터 다시 비싸지기 시작하네요. 맞습니다. 16세부터 다시 조금씩 오르죠. 그러니까 예. 아이 때 조금 이렇게 올라갔던 게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도 정말 처음 알았던 내용이에요. 네. 실비가 그러니까 비싸기 시작했다가 다시 이제 20대 때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네, 걸 이제 알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처음 가입할 땐 당연히 비싸다고 느낄 수밖에 없고요. 또 태아보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1년만 준비하는 담보도 있고요. 일시불로 내는 산모특약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 가입할 땐 15만 원이었는데 다음 달만 돼도 12만 원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일시불 한 달에 다 내는 거죠. 그래서 그 가격을 20년 동안 쭉 내는 게 아니라 태아보험은 가입해서 16세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처음 가입할 때 이 돈을 20년 다 낸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비싸죠. 그런데 그것이 계속 내려가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한 달만 내는 건 얼마고 1년만 내는 건 얼마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건 얼마인지까지 같이 계산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실비가 같이 들어가 있어서 비싼 거였는데 그러면 맞습니다. 30세 만기랑 100세 만기의 보험에 우리가 차이점을 좀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 사례에서 봤을 때 한 자녀당 실손보험을 제외하는 겁니다. 실손보험을 제외하고 네. 진단비나 수술비, 입원비 특약만 가지고 보험료를 계산해 봤을 때 이 자녀가 한 자녀당 내는 이 가정에서 자녀당 내는 금액이 약 500만 원 정도를 내요. 500만 원 이상 내요. 그런데 예. 그러면 두 자녀니까 한 1000만 원 정도를 내게 되거든요. 그런데 30세가 되면 당연히 이 보험은 끝나기 때문에 재가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30세가 된 이 자녀가 새로 성인보험을 가입해서 다시 100세 만기 보험을 가입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 물가로만 해도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는 가입을 다시 해야 되고요. 그러네요. 그다음에 그 30세가 되려면 앞으로 한 20몇 년이 남았는데요. 한 뭐 28년, 29년 뭐 이렇게 남았는데요. 그때 우리가 물가가 많이 오르거나 보험의 조건이 바뀌거나 또 보험료가 많이 오르는 걸 계산하면 최소한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자녀당 3천만 원 이상, 뭐 4천만 원 이상도 되는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정말 부담일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면 한 자녀당 100세 만기까지 보험을 가입해서 내는 돈이 총 못해도 한 4천만 원 정도는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는 만약에라도 이 아이가 지금 혹시라도 지금은 건강하니까 괜찮지만 30세 이전에 혹시라도 어디 크게 다치거나 아플 경우에는 실손보험부터 다시 재가입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재가입이 안 될 확률도 높다라는 거예요. 예, 병력이 생기게 되면은 30세 만기의 보험을 준비해 놨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리모델링 좀 제시해 주시죠. 네. 어떻게 할까요? 지금 만약에 잘 가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한 10만 원 안 되게끔 100세 만기로 지금 현재 이 정도의 보장을 가질 수 있는 무해지 보험을 잘 가입한다라고 한다면 한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이면 100세까지 준비가 다 끝나요. 예. 그런데 30세 만기로 했다가 다시 100세 만기로 바꾸면 돈도 많이 들지만 조건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100세 만기 가입할 때 내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의 보장 범위와 30세에 가입할 수 있는 보장 범위는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더 내고 보장은 덜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고요. 제가 이분들에게 제시했던 리모델링 플랜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진단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기존보다 더 좋거나 아니면 비슷한 수준에서 진단비라든지 이런 수술비를 더 넣어드렸고요. 그 외에도 아이가 성인이 돼서도 꼭 필요한 것들 그런 보험까지도 다 같이 준비를 해드렸고 질병후유장애 특약도 노년기에 다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보험료가 1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어요. 물론 이건 실비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예, 실비를 제외하고 10만 원이 조금 안 되게 나왔기 때문에 두 자녀 다 이 보험만 가지고도 충분히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고 혹시라도 지금 어떤 그 남편분 이번에 당뇨 진단 받은 것처럼 예. 어떤 가족력이나 아니면 특별히 내가 따로 더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걱정하는 게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나중에 뭐 성인이 돼서 본인이 뭐 아까 처음에 강의에 나왔던 수술비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로 추가해 주면 그렇죠. 되겠네요. 보완만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두 자녀의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이 30세 만기의 자녀 보험은 어차피 30세에 가서 또다시 다 정리를 하거나 해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걸 정리하면서 무해지 어린이 보험을 각각 하나씩 그리고 개별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실손보험을 하나씩 이렇게 가입을 해드렸고 보험료는 지금 내는 것보다 조금 올라갔지만 내가 내 자녀의 보험을 20세까지 전부 다 이렇게 다 내가 케어할 수 있고 내가 보험료를 다 내서 우리 자녀가 나중에 보험료 부담을 지지 않는다라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렇게 보험을 리모델링 해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민지용 전문가님과 함께 톡톡 보험 처방전 시간 함께했는데요. 2살과 3살 된 우리 아이 보험 설계를 원하셨는데 지금 바로 태아보험은 만 30세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100세 만기인 무해지 어린이보험과 실비로 지금 미리 챙겨두신다면요. 보험료가 당장은 조금 오르겠지만 그래도 멀리 봤을 때 우리 아이가 훨씬 더 좋은 보장을 저렴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드렸고요. 자, 어머님께서 방송에서 보셨다고 한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아이의 보험을 다시는 새로 준비할 필요 없이 미리미리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아이의 보험이 30세 만기로 준비되어 있거나 또 30세가 아직 되지 않은 시청자분이라면 어린이 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와 함께하고 계신데요. 전화 문자 통해서 시청자분들 곧바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고민 상담 도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3929님께서 보내주셨네요. 10년 전에 실손보험을 9만원 조금 안 되게 가입했었는데요. 이번 갱신 때 보니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문자 남겨주셨습니다. 자, 김정덕 전문가님, 제가 보기에는요, 9만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데 계속 오르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0년 전쯤이면요, 이게 5년 갱신 내지는 3년 갱신이거든요. 그래서 보험료가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아니면 3년마다 한 번씩인데, 보험료가 그때 당시 9만 원이라고 하면 실손의료비 담보만 9만 원이 아니죠. 이 안에는 암 진단비라든가 뇌나 심장 진단비 분명히 들어 있을 거고 다른 특약들 골절이나 상해 특약도 들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9만 원 안에서 내가 실손보험이 차지하는 부분에서 그게 얼만큼 인상이 됐는지를 첫째는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에 암이나 뇌나 심장의 다른 질환도 갱신으로 있어서 이게 같이 오른 거다라고 하면 굉장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에 실손 의료비를 제한 나머지가 갱신인 담보가 있다면 현재 건강하시다면 비갱신으로 한번 추가 보완을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또 나이가 너무 많이 있으셔서 지금 실손 의료비가 많이 오른다라고 하면 건강하시다고 하면 제가 오늘 강의 때 말씀드렸던 걸로 지금은 갱신을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고민은 되지만 이 보험료를 지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은 되신다 하면 유지는 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추가 보완책 가성비 좋은 뭐 수술비 보험을 하나 대체 방안으로 준비를 하시면 혹시 이제 3년 후나 5년 후에 또 갱신돼서 너무 인상이 돼서 부담스러울 때는 그때는 진짜로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실비가 9만 원 넘게 가입을 하셨는데 보니까 실비뿐만 아니라 특약과 갱신되는 이 진단비가 같이 들어있었어요. 연세에 따라서 갱신담보를 비갱신으로 바꿔가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수술비를 준비를 미리 해놓으신다면 갱신되는 실비 나중에 좀 정리를 하시고 보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시간 관계상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풍성하고 유용한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V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